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최근 유출되었던 갤럭시 탭 S7 플러스 라이트를 기억하시나요? 중급기라고 볼 수 있는 제품인데 12.4인치의 화면을 가지고 있어서 태블릿 사용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이끌었던 제품이죠. 이 제품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이 나와서 빠르게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최근 확정이 되었는데요. 갤럭시 탭 S7 플러스 라이트가 될 줄 알았던 이름은 갤럭시 탭 S7 FE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삼성 제품의 네이밍이 요즘 좀 일반성이 많이 없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FE 같은 경우는 팬 에디션으로 팬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골라서 넣어준 나름 플래그십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기기에 사용되는 네이밍입니다. 근데 왜 중급기에 이 네이밍을 쓰는 건지 조금 이해가 가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름 그대로 라이트도 괜찮았고 아니면 S5E처럼 이를 붙여도 괜찮았을 텐데 말이죠. 일단 공개된 스펙부터 하나씩 살펴보자면 12.4인치의 대화면을 가진 LCD 태블릿입니다. 크기 자체는 플래그십인 갤럭시 탭 S7 플러스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LCD인 만큼 두께와 무게가 살짝씩 두꺼워지고 무거워졌습니다. 2560x1600 해상도를 가지며 화면 주사율은 60Hz를 지원합니다. 디자인은 플래그십인 갤럭시 탭 S7 플러스와 몇몇 부분을 빼면 거의 동일해서 디자인 자체는 깔끔한 베젤리스의 각진 형태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중급기의 대화면 을 가진 LCD 태블릿 상당히 귀해 보이긴 하죠. 이게 구매 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 다른 스펙들을 보면 5G 모델이 존재하고 5G 모델 기준으로 스냅드래곤 750G 프로세서 탑재, 4기가 램, 64기가 저장 공간, 배터리는 1090mAh의 배터리를 탑재합니다. 충전은 45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한다고 하고요. 삼성이 최근 중국기 스마트폰에 넣고 있는 스냅드래곤 750G를 탑재했고 램은 4GB가 탑재되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6GB 모델이 존재할지 안 할지가 꽤나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사실 이제 안드로이드의 4GB는 조금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이게 삼성의 최근 램 정책에 따라 어쩔 수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 갤럭시 S21이 8GB로 램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 이하 중급기들이 오히려 작년 출시작보다 더 낮게 출시하게 되었고 갤럭시 탭 S7의 경우 램이 6GB로 시작하기 때문에 갤럭시 탭 S7 FE에는 6GB 램을 넣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아 정말 이 부분은 왜 그랬을까 싶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솔직히 8GB 램을 사용하더라도 완전히 부드럽게 사용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소 6GB 선택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내에는 특히 더 램 선택지를 잘 주지 않는 것을 보면 이번에도 램 4GB, 저장공간 64GB 단일 모델 출시가 유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델의 출시 이유를 생각해본다면 대화면에 스테레오 스피커로 영상 콘텐츠 시청 그리고 S펜을 지원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서 작업 및 필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무거운 작업을 한다거나 게임용으로 구매한다거나 이건 아닐 것 같고요. S펜도 넣어주고 태블릿 위쪽이나 뒷판에 부착도 가능하고 또 덱스 모드도 지원하는 것을 보면 가볍게 사용하는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가격이 가장 중요할 텐데 5G 모델 기준으로 649유로로 기본 모델 시작은 국내에 대략 50만원대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사전 예약 할인이나 사은품 등을 생각해 본다면 꽤나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행복회로도 좀 돌려봤고요. 홍보 이미지를 보면 블랙, 실버, 핑크 그리고 역시 2021년 하반기 삼성의 메인 컬러로 보이는 그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북커버도 존재하는데 갤탭 S7 키보드 북커버와는 다른 형태죠. 이전 중국기들에 쓰였던 터치패드가 없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삼성이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공개할 것 같은데 과연 이번 갤럭시 탭은 FE에 걸맞는 기기로 출시될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은 갤럭시 탭 S7 FE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